오늘 마흔번째 구절입니다. 마흔번째 구절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0절입니다. 우리 신약 344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문제, 또 믿음을 배반하는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믿음을 부인하는 얘기를 계속 볼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반해서 믿음을 부인하는 것.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진철이요. 참으면 예, 10절부터 12절이요. 네, 그러므로 네, 우리 12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 택하신 자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 자,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래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인데, 성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을 부인하실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길은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 네, 그 길이죠. 전쟁터도 진짜. 자, 4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32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길선여문이요. 길선여문이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시인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도 나 예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 그 사람을 시인할 거예요. 자, 누구든지, 거꾸로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어떤 고난이든 환난이든 곤고한 것이든 물질 문제든 그 어떤 역경 속에서 그 어떤 역경일지라도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부인하면,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나도 나 예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한 사람을 부인하리라.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백성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쵸? 누구든지. 왕년에 뭐 잘 나가던 목사든, 왕년에 잘 나가던 장로님이든, 왕년에 잘 나가던 권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수석 부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간에 그가 누구든 간에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아주 짱짱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나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나도 그를 부인할 거예요. 모른다, 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된다. 42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42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신약 389페이지 전후입니다. 389페이지. 우리 홍철이요, 홍철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래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성부와 성자의 인격이 구별되는 걸 부인하게 되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아버지도 시인하고 예수님도 시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성과 예수님의 인격성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성부 이코르 성자 이코르 성령. 그러면은 일위일체적 양태론 이단이죠, 이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짜가 될수 있고 진짜가 될수 있다. 거기다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인격이 구별되고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구별되고 성령과 성부의 인격이 구별되는데 영원전부터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거기다가 마리아를 딱 섞어요. 마리아도 무음하다. 이게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니라 천주교는 22절에다가 뭘 썼냐면은, 뭘 썼냐면요.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22절을 이렇게 바꿔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과 성모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바꾸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는요, 마리아를 빼면 시체가 되는 거야. 참 교활한 거고, 참 교활한 거고, 사실은 천주교에 빠지는 자체가 참 무지한 거예요. 천주교에 빠지는 자체가 소극인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너무 모르면 천주교에 반드시 빠져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소극인 사람들은 다 빠지게 돼 있어. 신구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 천주교인인 거예요. 왜 묵주에다가 마리아 이름을 넣냐고요. 왜 기도때마다 마리아 이름을 들먹거리냐고. 단지 은혜를 입은 성도일 뿐인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보면 절대로 속지 않을 텐데 정신줄을 놓는 거야, 정신줄을. 여기다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마리아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를 바꿔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필수로 넣으니까. 천주교 신앙에 마리아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 엉뚱한 걸 첨가하니까
천주교는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집단이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있어? 마리아를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 나라 갑니까? 근데 그들은 결코 있잖아요. 마리아를 우상숭배 안 한대. 그냥 섬기는 거래요. 왜 섬겨요? 단지 성도의 성도, 거룩한 성도였을 뿐이야. 왜 섬겨? 성도가 섬겨를, 성도를 왜 섬기냐고.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나팔수 섬겨요? 아니, 주 안에서 서로 위하고 그런 섬김 말고요. 극진이 떠받잖아요, 극진이. 우리와 다른 존재를 섬기잖아,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와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기도 때마다 마리아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팔수 이름 들먹거려요? 아, 그럼 이단이지. 기도 때마다 바울 이름 들먹거려요? 디모데 이름 들먹거려요? 왜 들먹거리냐고? 들먹거리면 안 되지. 그죠? 왜 들먹거려? 일개 성도인데. 그래서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다.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 우리 43번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5절입니다. 25절. 25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368페이지 전입니다. 368페이지 전입니다. 368페이지 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그 이름을 바꿔야 돼요. 소경교, 무지한교, 지옥 가는 집단. 이게 웃을 게 아닌데. 참 슬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꼴등해도 괜찮아. 먹고 살아요. 신구약 말씀에 무지하면 이건 안 돼. 지옥형이야. 신구약 말씀 연구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한테 져서는 안 돼. 자, 25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네, 하늘로 쫓아라는 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오셔서 경고하셨잖아요. 3년의 사역이 경고의 사역이에요. 경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라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피할 수 있냐,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론이 히브리서에 아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천국이죠?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우리 축사기도문에 이 12장 29절 9절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소멸한대, 소멸. 한마디로, 다 태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한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 결코 용서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다시 볼까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라고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면 심판을 피하리오?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자, 44번째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7절입니다. 7절. 계시록 3장 우리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7절입니다. 신약 402페이지 전후입니다. 402페이지 전후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환희경님이야? 빌라델비야? 빌라디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빈자기를 극하고 진실하사 땅에서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는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같아 하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이네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던 적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닫히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해요. 주님의 통치권, 왕 권세를 뜻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나 예수가 네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일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11절입니다. 내가 나 예수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나라 들어가는 자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뭐라고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 어떨 때요? 믿음을 배반하면요, 8절에. 믿음을 배반하면 면류관을 빼앗긴다니까요. 자, 여기저기 곳곳에 우리가 믿음을 적으려면,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긴다. 그 나라 못 간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저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자녀가 되고, 근데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도 상실되고 자녀권도 박탈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다 되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해서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된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45번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입니다.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족과 구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실족 사건. 이 실족 사건을 보면 실족시키는 자가 있고 실족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실족 얘기를 해요. 실족 얘기를.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요. 우리 환희요, 환희. 자, 나 예수를 보내신 이 누구죠? 나는 예수님이죠? 나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영혼들 있죠?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그럼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잃어버릴 수 있다. 만약에 있잖아요, 잃어버리지, 반드시 잃지 않을 거라면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길 원치 않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잃어버릴 수 있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게 뭐죠? 실족이죠. 하나도 실족치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예,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실족될 수 있다. 실족될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믿음을 부인할 수 있다. 사단의 유혹에 걸려 망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네,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민시현님이에요. 민시현님 누구든지 10절. 네,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46번째 구절. 누구든지
누구든지, 6절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나 예수를 믿는, 뭐라고요? 나 예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믿는데 실족이 돼요? 믿는데 실족이 돼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무슨 말이에요? 망하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영적으로 망하게 하면, 이 실족한다는 사건이, 이 실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죄냐면은, 무거운 죄냐면, 이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고로 말해서 있잖아요. 이 실족 사건은 영혼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남을 망하게 하면 너도 망한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런데 있잖아요. 6절에 나를 믿는데 실족이 가능한가? 가능한데요? 이 실족해 한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있어서는 실족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거겠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가 내 입장에서 내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주님이 잃어버리면 이라고 해석도 될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있어서는 실족이고요, 주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거겠죠.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믿어도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망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망하게 하면, 넘어뜨리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 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이에요. 그리고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맨다는 건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이 있을 거다. 자, 믿는 소자 중에 그 누구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유혹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해야 된다. 그렇죠? 인내해야 된다. 자, 우리 47번째입니다. 47번째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47번째입니다. 47번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우리 27절을 볼 겁니다. 27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서로 엇박자나죠. 그렇죠? 가시나무와 포도가 엇박자나고 엉겅퀴와 무화과가 어울리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는 예언한다 뜻이에요. 예언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도무지 모르신다. 주님이라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게 뭐가 문제지 이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 반석 위에.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한마디로 홍수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주춧돌이죠? 자,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살았다. 이거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살았다. 반대는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대. 모래 위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무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믿음 위에 살았고 한 무리는 모래 위에 지었다. 모래요. 모래. 모래는 무너지는 건데. 그럼 무너지는 건 뭐예요? 세상이지 뭐. 그러니까 말로는 축사하고 뭐 예언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요. 세상의 주인이야.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한쪽 무리는 진짜 베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위에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 거냐 세상을 향한 헛된 믿음 안에서 살 거냐 이 세상을 향한 헛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 헛거야 헛거 헛겁니다. 헛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번째죠.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380페이지 전후입니다. 380페이지 전후. 380페이지 전후요. 네, 4장 1절에서 우리 3절이요. 우리 라이요, 라이. 라이.
네. 자, 4장 1절 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성도라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이거는 뭐 성적 타락 뭐 술에 쩌들어 사는 사람을 말해요. 행실이 아주 더러운 걸 말해요.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만약 조카할 줄 모르고 여전히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그저 먹고 노는 연락, 또 우상 숭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때가 조카인데 계속 조카인 줄 모르고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뭐. 지옥으로 간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때가 조카인데 지나간 때를 조카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한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이기 때문에 이제 중단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을 따라 이제는 우리도 육체의 고난에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고난에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